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딱 10분 주식 전략 및 추천 중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옵션 만기가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앞두고 시장에 대한 방향성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고, 자, 두 번째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이에요. 삼성전자 오늘도 선방을 하면서 또 다시 한번더 반도체 및 전기전 접종이 또 강세를 보였는데, 자, 8만 원이 저는 한번 달성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나의 투자 매일 오후 1시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최고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감사드리고요. 다날이 오늘까지 약107% 크게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고, 이거는 종가상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아니고 종가상으로 107%니까, 사실은 뭐 최고가를 하면 더 높겠죠. 그렇지만 이제 방송에서 저희가 한국경제TV에서 시청자들 속이면 안 된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항상 수익률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107% 수익이 나면서 제가 현재 1등을 차지를 했습니다. 3분기 이제 베스트 전문가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하고 코스닥 전망에 대한 부분 함께 한번 같이 보시면, 우선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 매수가 절대적이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대형주에 대한 부분이 조금만 올라가도 3000포인트 넘을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쉽게 포지션 변경을 한다거나 여기서 대량 매도를 나타내는 것은 이번 주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번 주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는 것도 저는 일부 옵션 만기에 대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구간이 고점은 지났다라고 봐요. 그렇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현재 우리나라 반도체나 전기전 접종이 강세를 좀 보일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전히 이제 중국에 대한 흥다 리스크라든지 글로벌 시장에서 오미크론, 국내도 마찬가지죠.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지속되는 악재로 발생할 수 있다. 거기까지 먼저 우리가 시장에 대한 큰 틀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수를 잠깐 한번 같이 보면, 자, 지수가 지금 현재 바닥권역에서 다시 한번 조금 돌아서면서 올라오는 양상인데, 저는 지금 현재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3000포인트까지는 쉽게 달성하는 지수일 것 같은데, 자,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삼성전자를 잠깐 한번 같이 보자고요. 자, 삼성전자가 이제 76,300원을 기록을 하는 모습인데요. 우리가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1년 내도록 빠져왔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의 이제 대형주들이 지금 현재 1년 동안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크게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이제 돌려내는 모습인데, 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8만 원대가 이제 달성이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3000포인트를 조금 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 자,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데 현대차를 보더라도 현대차도 1월 11일 고점 이후에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서 빠져왔어요.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1년 동안에 대형주들이 그만큼 부진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진한 상황 자체에 대한 영향이 나타났던 것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될수 있는 거고,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그 수출 물량이 는 것이 그대로 이제 마진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언론에서는 여기에 주목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식시장은 선행지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현재 유가 같은 경우에도 80달러 이상까지 올라가다 지금 현재 70달러 밑으로 내려왔어요. 결국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테이퍼링을 시행을 하면서 지금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는 아직까지는 딜레이가 조금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1개월에서 1년 가까이 딜레이는 생길 수 있겠지만, 서서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대신 주식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것은, 주식시장은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로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원자재라는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줄어드는 것들이 국내 대형주들, 제조업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호재로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 이 부분은 주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좀 쳤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대형주들에 대한 상승에서 일부 이유가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재는 대형주들이 조금만 오르더라도 지수에 대한 3000포인트는 달성이 쉽게 할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특히 이제 오늘 시장에서도 중요했던 것이, 자,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오전장에 대한 움직임을 지수를 보면, 오전에 지수 자체가 한번 빠졌다가 돌려가지고 땡겨 올렸거든요. 근데 이 땡겨서 돌려 올릴 때 누가 매수가 강하게 유입됐었냐면,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지수가 돌아가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더라도, 지금 여기에 색깔 칠해져 있는 게 순매수 금액이고요. 그리고 지수에 대한 부분인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로 하면 지수가 빠져요. 장중에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하면 지수가 오르는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매도를 했을 때 빠졌다가 매수가 일부 나타나니까 또다시 올라가고, 매도하니까 또다시 내려가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현재 지수에 대한 부분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외국인들이 어떤 업종에 대한 매수를 현재 보이고 있느냐는 거거든요. 대부분에 대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고, 거기에 제조업과 대형주, 지금 현재는 빠져있던 전기전자 업종이라든지 빠져있던 대형주들, 그리고 국내에서 빠져있던 제조업들, 왜 제조업 빠졌나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빠져왔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매수를 강하게 유입하는 것이 바로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면서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보면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12월 달까지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매수를 했던 섹터가 바로 전기전자 업종 대형주입니다. 자, 이 기간 동안 연기금은 오히려 대형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 말은 연기금은 결국 지수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자체를 11월 달부터 꾸준히 저가 권역에서 땡겨 올리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는 게 누구다? 결국 지금 현재는 외국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외국인들이 11월 1일이면 지금 여기 이 자리인데, 자, 11월 1일부터 2980포인트, 그 2980포인트 하단에서 꾸준하게 매수를 해오면서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물량 자체를 늘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여기에서 기간이 조금만 매수가 들어온다거나, 또는 투자 심리가 조금만 개선된다면 3000포인트가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판단할 때는 옵션 만기까지 조금 맞춰주지 않겠나. 그냥 지금 현재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로 간다면 전반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반등을 하는 순환매 양상이니까 수급 쏠림하는 적겠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단기간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8만원대는 한번 터치하고 내려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현재 75,000원 밴드에 대한 앞에 있던 요 갭을 물량을 소화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거래량이 안 터졌다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차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구간 자체를 감안하더라도 저는 삼성전자가 8만원대를 한번 달성할 것이다. 우리가 삼성전자가 7만원대로 왔을 때 PR 밴드가 상당히 저렴한 가격대였죠. 근데 지금 8만원에 달성하더라도 그래도 PR 밴드는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다 라는 것을 조금 명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도 봤고요. 대신에 우리가 이제 항상 12월달 되면 특히 이번 주 옵션 만기, 이번 주가 중요한 것이 저는 배당주도 조금 봐야 된다 봐요. 우리가 이제 배당주들이 아직까지 최근에는 이제 원래 화학주라 통신 이쪽이 배당을 많이 하거든요. 석화기업 마찬가지고 정유도. 근데 이런 기업들이 최근에 유가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배당 매력이 조금 더 상승하면 유가 또다시 한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당주, 우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GS 같은 기업들은 지금 배당이 4.9% 정도 나와요. 배당 소득세 제외하고 그런 부분 자체를 본다면 충분히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 것도 체크를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당분간 삼성전자가 시장을 어떻게 해서든 끌고 올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지금 반도체 업종이나 전기전자 업종이 좀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대신에 대주주에 대한 매도가 양도소득세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그리고 임직원들이 자사주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그 메타버스라든지 NFT, P2E라든지 올해 크게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접근은 지금은 좀 자제하자. 결국에는 제 말이 맞았습니다. 지난주에 메타버스가 반등은 결국 일시적인 엇박에 대한 흐름이었거든요. 정박은 지금 현재는 전기전자고 반도체 쪽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포함한다면 화학주, 그런 쪽이 지금 현재는 당분간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부분이다. 5G가 오른 거 5G 좋아졌다기 보기보다 이재용 부회장이 물론 현재 협상을 하고 있는 과정도 있지만 낙폭 과대에 대한 부분도 이슈가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다. 자, 중국의 흥다 리스크와 그리고 글로벌 오미크론에 대한 지속적인 악재는 여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이 갑작스러운 하락이 좀 나타날 수 있어요. 대신 오늘 미국 증시에서 한 가지 포인트로 봐야 되는 것은, 자, 미국 증시를 보면 지금 나스닥이 빠지면서 다행스럽게도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요. 이 말은 뭐냐? 밑에서 누군가가 손바뀜으로 잡아주고 있다는 거. 하단 자체를 잡아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고. 자, 우리가 다우 증시를 보더라도 하방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아주는 물량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하방에 대한 경직성 테스트를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 보면 우선 이제 텔레칩스, 현재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한번 언급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더 칩스 미디어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불구하고 텔레칩스까지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좀 더 본격화가 양산이 다음 연부터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두 번째 송원산업입니다. 오늘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전자재료, 바로 이 감광액을 2019년부터 국산화에 성공해서 2020년부터 엄청나게 지금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반도체팡의 확산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고요. 자, 하이로닉은 의료기기 기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피부 리프팅을 하는 기업인데,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해외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기기 수주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기기 안에 들어가는 소모품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실적 개선에 대한 가능성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오늘 우리가 시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 다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찍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기상로 빨간 주식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부탁드리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텔레그램 채널 오픈되어 있습니다. 평생무료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